외치니까 예. 두성으로. 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제가 최창민이란 이름으로 이제 올드스쿨 네. 청취자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네. 새롭게 최재우란 이름으로 네, 올드스쿨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최재우 씨라고 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야겠네요. 최재우. 네. 그 이름을 바꾸시게 된. 그러니까 맞다. 여기 그 네. 여기 아까 그 이름 물어보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최진아 씨가. 네. 이거 최진아님, 창민 오빠 이름 바꾸셨던데 이유가 뭔가요? 그래도 쭉 창민 오빠라고 해도 되는 거죠?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그럼요. 이 연예인 이제 이름을 바꿀 때 스포츠 스타들이 이름을 바꿀 네. 때 이제 대부분의 이유가 잘 안 풀릴 때. 이유가 잘 안 풀릴 때 바꾸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제가 올드 스쿨 나오고 나서. 네. 5년 되셨어요. 네, 그때 네. 시절에 아마 이름을 바꿨을 거예요. 맞아요. 그 연도에 맞아요. 제가 이제 뭐 상담도 받고 뭐 이름에 대한 어떤 얘기도 듣다가 지금 한민관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이름이 너무 저한테 잘 맞지 않는다. 하여 그래서 이제 제가 비싼 돈을 내고 이제 개명을 하고 아예 개명을 하신 개명을 거예요? 개명을 해서 이제 다 이제 호적이나 근데 이게 개명을 개명을 하잖아요. 네. 그 이름을 자꾸 불러줘야 된대요. 맞아요. 예. 네. 그래야지 그 이름의 그 뭐야 그 힘을 받아가지고. 네.